안녕하세요, 이영애입니다.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.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친절한 금자씨를 이제 통해서 또그 밖에 많은 영화의 작품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국제적인 또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고 많은 사랑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게 뭐 특별히 어떤 캐릭터 간을 통해서 국제적인 뭐 소통을 얻는다기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뭐 비슷하구나.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 이 인물에서 깊게 또 집중하고 이 작품에서 열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그 작품 안에서 집중을 했던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또 아시아 감독님하고도 좀 시도도 있고 접촉이 또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래서 계획했었던 작품도 있었고 제가 영화제에서 만났던 많은 감독님들 또 훌륭한 감독님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계기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아시아 감독님하고도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제대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